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우주환경시험부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천리안위성 2BO의 발사장 운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천리안위성 2BO가 어떻게 발사장으로 운송되는지 영상으로 전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시간 6시 2분 저는 한국우주연구원 위성시험동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천리안위성 2BO의 운송용 컨테이너입니다. 가로로는 약 10m, 높이로는 약 4m 정도입니다. 천리안위성 2BO는 지금 이 컨테이너 내부에 높여진 상태로 보관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지금 공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시간 정도입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위성의 안전을 위해 저속으로 운행되는 게 주된 이유기도 하고 운송대열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운송대열 맨 앞, 맨 뒤에는 경찰분들께서 호위를 해주시고 저희 내부 경호 차량도 위성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을 호위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휴게소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정차하는 동안 제가 위성 컨테이너와 그 부속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뒤에는 위성의 부속 장치들을 실은 트레일러들이 노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노예를 갖춘 상태로 인천공항까지 가게 됩니다. 네, 위성 컨테이너에는 위성 시험동 조립실과 같은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ATCU라는 공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컨트롤러 박스 부분이고요. 왼쪽이 1호기, 오른쪽이 2호기가 되겠습니다. 한 호기가 고장나게 되면 다른 호기가 작동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부분이 기상발전기입니다. 지금 도로 운송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상발전기를 가동하여 ATCU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브레더박스라는 장치이고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내부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송산포도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정차해서 위성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은 다행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컨테이너 외부에 붙여놓은 스티커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 저는 지금 천리안위성 2BO의 운송을 책임질 화물기 안토노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공위성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실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작업 기구들이 놓여져 있고요. 이게 화물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좌우로는 유압 기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앞쪽으로는 크레인도 함께 있네요. 여기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요리를 해먹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로 듣기 잘 모르긴 한데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앉아서 가게 될 객실입니다. 되게 일반적인 항공기 기내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예, 여기는 테이블도 있네요. 앞쪽으로 쭉 가게 되면 여기는 아마 크루들이 자고 생활하는 생활실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토노프의 화장실인데요. 그동안 선배님들이 갔다 오셨을 때 안토노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있을지 그 소문을 확인해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깨끗하네요. 저는 되게 악명을 많이 듣고 와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성 컨테이너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오프는 일반적인 항공기와는 달리 화물을 많이 실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도 많이 달려있고 바퀴의 크기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운동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AO 때부터 타고 싶어서 단장님한테도 부탁도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타게 됐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비행이라고는 들었지만은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고 7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쏘는데 굉장히 희귀한 일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화이팅! 자, 여러분, 저희는 모두 안토노프에 탑승을 했습니다. 위성과 각종 장비들도 모두 안전하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캐나다 에드먼톤 공항으로 떠나보시죠. 승무원에게 안토노프 내부 조종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구경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기가 조종석입니다. 거의 한 6명 정도 탈 수 있을 정도로 넓네요. 계기판은 좀 오래돼 보이는데 조종실에서 보면 되게 작아 보입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작업자가 아니라서 어디 다른데 돌아다니지 못하고 딱 요 근처에만 있으라고 하네요. 그래도 캐나다에 왔으니까 땅은 한번 밟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캐나다 에드먼톤 공항에서 카이엔 공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물높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마를 것 같아요. 이 좀 그 원래 나무 젓가락하고 이렇게 꼈었는데. 일단 박종국 책임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천리안 위성 2BO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 30대쯤에 천리안 위성 1호는 저한테는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가고 뭣도 모르고 일을 했다면 40대 때 천리안 위성 2호 처음 기획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사장 가는 마무리까지 참여를 하게 돼서 다행히도 좋은 결과물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10년의 결과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카이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활주로에 비행기가 서 있는데요. 지금 기온은 35도 정도이고요. 지금부터는 위성의 하역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자력 발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위성 발사를 발사 업체에 맡겨야 하는
일정이고 또 여기까지 긴게는 40시간씩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개발하는데 보통 이제 5년, 6년씩 이렇게 모든 이제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운동하는 순간에 자칫 사고가 나면 5년의 시간이 남고 네, 지금까지 2박 3일 동안의 위성 운송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땀 흘려서 개발해낸 천리안 위성 투비오가 지금 프랑스령 기아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리안 위성 투비오는 이제 기아나 우주센터로 옮겨져서 발사 전 최종 점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천리안 위성 투비오를 점검하여 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